안녕하세요. 오늘은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사물이나 자막, 텍스트를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차가 움직이면서 기차 위에 있는 자막도 함께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화면을 처음으로 가고 일단 자막하고 열차를 삭제를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레이헤드를 맨 앞쪽에다 놓고요. 일단 기차를 불러와야 되니까 레이어에서 오버레이 터치하신 다음에 저는 플레이펜이라는 기차 모양을 다운로드 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위로 올려서 더받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 애니메이션에서 화면을 좀 올려 보시면은 플레이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설치됨 이 부분에 다운로드를 터치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은요. 오버레이 밑에 플레이펜을 터치해서 네 번째 기차 모양을 터치해서 체크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노란 박스가 선택이 됐으면은 우측에 굵은색 노란테를 클릭 드래그해서 화면을 기차 모양을 화면의 끝까지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가운데 미리 보기 화면의 가운데 클릭 드래그해서 기차의 위치를 조정을 시켜주고 모서리 대각선의 화살표를 클릭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위치를 이렇게 뒷부분에서 나오게끔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은 키프레임이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최소 두 개가 있어야지 그두개 사이를 이동하는 거니까, 왼쪽 열쇠 모양, 동그라미 키프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요 타임라인의 오버레이 레이어에 키프레임이 하나가 들어온 것을 알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뒷부분으로 좀 이동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밑에 동그라미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키프레임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의미고요. 요거를 터치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기차를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죠. 그러면 맨 앞에 키프레임하고 지금 추가된 키프레임 사이 동안에 이 기차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상단에 체크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빠져나오신 다음에 플레이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기차가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막을 할 건데요. 레이어를 눌러서 텍스트. 자막을 입력하시고요. 자막도 마찬가지로 길이를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막도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위치도 정해주신 다음에 글꼴도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다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줍니다. 이게 기차 위에 조정을 해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임을 설치하는데 왼쪽에 키 모양을 터치하면은 앞부분에 키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키프레임, 오버레이의 키프레임이 요 부분에 있었죠. 요 부분에 텍스트도 키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키프레임을 열어서 플러스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텍스트를 클릭 드래그해서 다시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 줍니다. 한번 다 하셨으면은 상단에 체크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빠져나온 다음에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차가 움직이면서 기차 위의 자막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예, 스톱하고요. 뒷부분에 가서 예, 여기까지 아까 키프레임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안 가지요. 기차가 뒷부분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싶으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키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오버레이를 선택하시고 예, 시간 지시자를 뒤로 이동한 다음에 키프레임을 눌러서 기차를 이동시켜줍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빨간 차. 예. 이렇게 하고요. 자막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자막도 조금 더 가게 할 수도 있고요. 키프레임을 눌러서 자막도 조금 더 가게 할수 있고요. 아니면 파란색 부분에 맞춰서 예, 설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부터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예, 기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차는 빠져나가고요. 자막은 멈췄습니다. 예, 계속 기차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